이번 시간에는 이제 51번이죠. 51번. 운에서 사회에서 이제 어느 운이 이제 나에게 재기권 했을 때 생각지 않는 방해가 생긴다. 재극기는 이제 항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각지도 않은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잠을 했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는 지장간도 잘 봐라 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무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년이라고 그랬을 때 오중에는 이제 정화가 정인이고 계수의 이제 진토에는 계수가 지장간에 정제예요. 그러면 지장간에서 진호가 이제 격각치면서도 계수가 정제가 재극인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뭐가 있다고 치냐 그러면은 이제 정화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세운에서랄지 뭐 계수가 들어온달지 뭐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재극이 되는데 이 천간에서 들어온 것은 그냥 눈에 확 보이니까 이건 바로 보는데 지장간까지 봐줘라. 근데 생각지도 않는 이제 방해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강의를 시작하니까 좋아요 구독을 이제 딱 이제 누르고 나서 댓글은 이제 아무 말이나 써놓으면 돼요. 야 임마 하고 잘해라 하고만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인성적인 논리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갑시다. 원국, 약간 운에서 얘기했죠. 원국이 그럴시 수시로 일반적인 일적인 방위가 있다. 관제구설 재극인 상관경관. 이제 관제구설 이제 재극인 하면서 이제 상관경관 때려버리면은 이제 더 이제 골 때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재극인을 당하면서 이제 또 상관경관을 때려버리면은 상관경관하고 있는데 이제 재극이 때리고 하냐고 골치 아프죠. 도식은 50번. 도식은 사회적 진로 갈등,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갈등. 이제 편인 도식을 하지 않습니까? 식신이 도식을 하면 식신은 이제 전문가의 별이거든요. 식신은 전문가의 별인데 이게 이제 깊이 궁구하는 거예요. 궁구. 그리고 이제 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궁구하는 거예요. 궁구. 그러면은 이건 편인은 생각이 궁구하는 것이고 이건 식신은 행동이 궁구하는 거야. 궁구가 궁구를 때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쪼그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그 사주를 잘 쓰는 사람은 이것을 아야 안 돼 하면서 계속 한 분야를 연구를 하면은 이건 이제 완전히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 도식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갈등이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제 어떻게 해야냐, 아프리아를 해야냐면은 제가 없으면은 일에 대한 판단력이 문제예요. 근데 식신이 도식됐으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이 맞아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자 하냐고 뭐 할까 말까 할까마다 에이 안 돼하고 이렇게 에이 안 돼하고 이렇게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할까? 식신은 있고 제가 없냐 그러면 무슨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못 맺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게 좀 구분을 해줘라. 그리고 장생이 있으면 반드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장생은 이제 어린애예요. 이제 막 태어났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생은 아주 이제 천진한 거이거든요. 장생은 이제 사랑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 받을 복이. 장생이 이제 편인장생이 있고 병지장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생을 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막 태어난 애기 때문에 불안해. 그래갖고 뭔 일을 독단적으로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장생이 있는 사람이 저 유학 가도 될까요? 제 아들? 그러면은, 그쪽이 누구 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사람이 있으면 거리 보내야 돼요. 생뚱한 데를 혼자 보내놓으면은요, 자기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힘들어 합니다. 사랑받을 복이 있는 대신에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생 이꼬르 후원자. 이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치되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에서 간지 글자를 자극하는 운이 들어오면 원국에 해당하는 글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천간의 움직임 순서. 천간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전체 천간이 이렇게 싹 들어오잖아요. 천간이. 그러면 이게 이제 연월일시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치. 1번 원치. 1번 원치. 2번은 전체가 또 작용을 해요. 전체가. 왜냐면은 기로 파악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가치들. 이게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 전체 자기가 사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게 전체를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국에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천간 움직임 순서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사주가 움직인다. 천간 움직임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갑술. 이거 원국의 해당자를 중심으로 사주가 움직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극을 하면은, 갑술 있고, 경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안 걸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묘가 들어왔다 가면, 어쨌든 묘지나 모수, 묘수랍, 을경합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하면서 이거 건들고, 이 지진은 특히 들어온 글자, 이 글자를 움직였을 때 묘진해서 임묘진 방합을 짜는 것 뿐만 아니고 술도 건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치들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주가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국에서는 합생 그거 순서로 움직인다. 에? 원국에서는 합생 극이라는 것이 원국이 병 뭐 이제 진이 있다면은 신금 있고 이게 을목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정화가 있다면은, 이게, 그, 맨 처음 일어난 일은 막 복잡해서 있는데, 결국에 와서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로 이렇게 정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이 있는 글자 중에서는, 합병신, 합을 먼저 이루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이제, 병화일관이, 갑이 있고,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다가 하면은, 먼저 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생을 하고, 갑기 합이죠? 합을 이루고, 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 사주를 푼 데 있어서는 보니까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온 것에서는, 운에서는, 들어오는 데서는, 이제, 병화가 있고 신금 있고 정화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정화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토가 있다 이게 기토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온 놈은 그걸 먼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을목이 들어온다 하냐, 그러면, 을목이 들어온다 하냐, 그러면, 동시에, 을목은 기토를 치려고 그러죠? 신금은 또, 을목을 잡으려고 그러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이 글자가, 이 사주 원국에 좋냐, 안 좋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각 오행들 간에, 나를 치려는 놈을, 내가 치려는 놈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네 명이 놀고 있는데, 내가 딱 갔는데, 네 명을 보니까 한 명은 친한 놈도 있고, 한 놈은 대면대면 한 놈도 있고, 한 놈은 총 들고 나를 언제든지 이제, 쏠 수 있는 놈도 있고, 막 그래. 복잡해. 에? 그럼 그 상황을 파악을 못 하겠어. 근데 여기서 내가 내, 여기 나발을 장악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먼저 총을 쏴서 내가 잡으려면 먼저 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강의를 기초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십이운성 십이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의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을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줘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뭐 그리고 인연법, 궁합,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 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은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성이 많고 식상이 없으면 게으르다. 팔짱 낀 사람이다. 자르시에 받아 먹는 사람이다. 커피숍 임대. 이게 이제 인성만이 많고 이제 식상이 없으면은 식상은 행위잖아요. 출력이고 행위. 이것은 머리 써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안 움직이려고 그래. 식상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에? 이제 팔짱 낀 사람이다. 이것은 이제 뭐 그냥 뭐 한음 써놓은 것이고 자르시 먹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인성 있고 식상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은 이제 자기 공부가 돼가지고 머리로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성은 이제 문서, 부동산 그런 종류잖아요. 거기 쪽으로 재산을 축적하려고 신경을 써야 되고 문서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꼭 자기가 가게를 한다면은 그 인성적인 가게 조용하니 커피숍이라 그런 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힐링도 하고
그런 조용한 편의라고 하면 완전히 뭐, 완전히 더 그냥 아주 힐링 될 때지. 어?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정편인이 많이 있고, 식상이 없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편안하게 분위기 착 가라앉아서, 아는 그런 일을, 그런 장사를 해야 되고, 인성 자체가 이렇게 자릿세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 한다는 거에 자릿세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운에서 사묘절이 들어올 때는 인묘작용을 우선 파악하라. 놓치기 쉽다. 사주 운에서 역시. 이것은 이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막 내가 100가지 쓰다 보니까 또 써졌는데, 인묘작용, 이게 사주 전체 풀면서 묘의 이제 작용을 좀 놓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꾸 놓치거든요. 들어오는 묘랄지 원국에 있는 묘랄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 애정사는 일지애로 합이 들어와야 된다. 지장과 아마 포함. 이거이 이제 병신이냐 그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여기가 뭐 술이 됐다 치고 뭐 자가 들어오면 자술 격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정임합이 됐잖아요. 신자정합으로 또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명확하나 하는 거죠. 병술인데 신금이 들어왔으면은 이제 신유술로 이렇게 일지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겉으로도 합이지만 또 암합도 되지 않습니까? 정임합이. 이렇게 남녀의 정사는 어찌 됐든 간에 일지로 뭔가 합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일지로 합이 됐다는 것은 자기 몸과 뭔가가 합이 됐다는 얘기, 합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이 또 뭔 말이냐. 임묘진월에는 목이 오히려 병화를 키운다. 임묘진월에는 목이 오히려 병화를 키운다. 그리고 진사오는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 이게 이제 아침이죠. 우리 아침을 상상해 보자고요. 묘시, 진시, 그리고 이제 인시.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태양은 이미 이것들은 계수의 작용으로 이슬 있죠. 이슬. 이러면서 이것들이 이제 확 생발하게 그냥 움직이고 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화의 기운을 밀어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4, 5가 돼서 한낮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슬이 마르면서 이제 이때는 한낮이기 때문에 이제 병화가 또 이제 광합산 격을 하면서, 을목을 키워 올린다. 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임묘진 월에는 임묘진이라 했을 때 이제 병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산동적으로. 그러면 이때 병화가 자기 힘을 뺏긴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자기가 참 임묘진월에는 이제 그 목생 하지 않습니까? 목생화, 목생화. 에? 그리고 이제 사오는 같은 사오지만은 목을 키우기 위해서 강렬하게 자기 힘을 주고 있다. 같이. 그래서 목이 오히려 변화를 키운다. 이게 참 가만히 들어보면 쉬운 말인데, 쉬운 말인데 관념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관념적으로 목이 임묘지로는 목이 병화를 오히려 키우고 사오면은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 이게 쉽게 가는 생각하면 쉽고 저 깊이 이거 이론 들어가면 좀 어려운 얘기예요. 59 편인식신 도식했을 때 정인상관관성 제국인 절기 살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편인이,
편인 도식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건 이제 별개 딱 두 가지예요. 편인 도식도 잘 살피고, 이것이 이제 경금 입장에서, 여기 얘기해요. 상관, 관성. 상관이 이제, 정인이 상관을, 이 상황에, 이제, 경금 입장에서 정인이 상관을 폐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상관이 정관을 견관하면서 이 정관을 오히려 키우는 중이에요. 키운다. 이런 중이단 말입니다. 부처님에게 부적을 받은 상관이, 날치는 상관이, 이제 그 자격증, 지식이 겸비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을 세게 안 치고 적당하니 조율하면서, 관의 발전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상황은. 장계충이하고 정화가 날아간다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왔어요, 이제. 예. 제라 그러면 이제 목이죠. 갑목, 을목, 이제, 이게 왔다 이거예요. 갑목은 갑기합이죠. 을목은 기토를 때려버리죠. 그러면 이 정인이 기능을 잃은 게 아니고 기능이 약화된다 이거예요. 정인이 기운이 약화되면 상관을 이렇게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같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절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상관이 날쳐서 정관을 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제극인은 완전히 이제 사건나는 제극인이 아주 절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개묘라 했을 때, 개묘라 하냐, 그러면 이제, 지지는 생극지와 청가는, 청가는 생극지와 지지는 형충해합. 이건 거잖아요. 그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분은 이제 묘라니까, 여기서 번역하면은 목이 뭐 어쩌고 어쩌고, 청가만 봤을 때는 목이 용신이 하면 망한다 이거야. 그럼 묘월이니까 원래에서 튀어나온 지장간이 그 용신이니까 가불이 용신이요. 그분은 가불이 용신인데 용신이 그러면 들어오는 거야 사회성이. 용신이 들어오니까 용신이 들어오면서 이걸 제극이 쳐버리는 거요. 그럼 용신이 완전히 무정한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은 용신이 들어와서 쳤기 때문에 힘들게 일은 해가 일은. 사회성은 있다 이거야. 사회적 일은 해간다 이거야. 에? 여기서 근데 뭐 이렇게 어떻게 여기가 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르게 구성됐다 치고 여기가 이제 묘가 여기가 이제 을목이 있어요. 요건 이제 지장간 테니스가 이제 용신이에요. 을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서 쫙 와서 신금이 들어와서 을목을 날려버린다. 그러면은 용신을 때려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에 있는 자기 일을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은 일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용신이 맞은 거하고 용신이 맞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을 오히려 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운에서 신금 일간이 내 정관, 사와 정관, 겁사를 건드리면 관제 구설이 집행될 수 있다. 이게 참, 이제, 애매무리한 얘기예요, 지금. 신금은 임신 묘를, 묘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임이 대표주자고 이제 수운동이에요. 수운동은 이제 신자진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진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겁살이 사화예요. 겁살이 자 그리고
이제 사활을 치는 것은 사회추 해수잖아요? 해수는 신금 일간으로 봤을 때는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이 뒤쪽이니까 신자진 그 해면위로 이렇게 이제 생일에 가기 때문에 이제 망신살이에요, 그냥. 다 이제 막. 망신살인데, 여기서 망신이 와가지고, 자기 정관이 신금 입장에서 사화가 이제 정관이잖아요. 정관을 쳤어요. 그건 겁살이면서 정관이야. 그러면 정관이긴 정관인데, 이제, 적군 정관이야. 적이야, 적. 그러면서도, 용병식으로 해서 내 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어? 남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잘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신이 오면서, 사회충하고 사활을 쫙 밀어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제 구설이 집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이제, 뉘앙스는 달라요, 이게. 자, 그러면 또 하나를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진 입장에서는, 신자진 연생 입장에서, 신자진 연정 입장에서, 이제 정일관이었을 때, 해수가 이제 정관이죠, 이제. 아. 정관인데, 신자진 전쟁 입장에서는, 사가? 아, 겁살이에요. 그러면 사가? 사회공을 딱 치고 들어왔어요. 나의 정관을.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해수는 여기가 이제 또 망신살이에요. 살로 따지냐 보면은. 근데 겁살이 해수를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나의 사회를 정관인데 약간 망신스럽게 정치살이기도 합니다. 망신살은. 그러면서 영업도 잘하고 일도 참 잘하게 잘 써먹고 잘 살고 있어. 근데 이것은 이제 약간 용병이라고 했는데 용병은 내 편이자 내가 산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화는 내 사주지만 이것은 완전히 적군이잖아요. 적군이 와서 나의 사회를 쳐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나의 관을 쳤다. 관제구조 집행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는 좀 이제 그 십성하고 이제 십이운성을 같이 엮어서 보는 거인데 어찌 됐든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사주 엮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관이 어떻게 막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의 정관을 겁살이 치고 들어왔을 때 이건 이제 자기 정관을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그 지지가 거기에 문제점이 크게 있을 수가 있다. 신살로 들어갔을 때 이때는 이제 기타 신살까지 다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봐줘야 돼요. 이런 얘기가 되겠고. 양인께서 편관을 극하면 큰일을 못한다. 양인격에서 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건 이제 양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편관이 여기서 신금이잖아요. 이제 묘신 기문을 짰지만은 둘이서 평관하고 양인하고 이제 칼잡이 총잡이끼리 둘이서 쫙 하면서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기문현상은 있어도 사회가 복잡하기는 하지 자기가 큰 일들을 촥촥 쳐내갈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신금이면은 인목이 왔다 이거예요. 인신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것이 이제 평관을 쳤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방사방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균형을 유지하는데 균형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임묘진하고 자기 이제 방압을 짜니까 떼거리들끼리 못해가지고, 응? 그, 말죽거리 잔혹사, 뭐, 그런 식으로, 가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양인의 기지만, 세게 나오고, 판관은 쫙 돼버리고. 그니까, 양인하고 평관이 같이 사주에 있냐, 그러면, 양인하고 평관은 같이, 해결해야 될 물죄예요. 근데, 양인하고 평관하고 딱 저렇게 만나가지고, 둘이 쫙, 대하면서, 있다 하냐, 그러면은, 그건 진짜 사주가 좋은 거죠. 오히려 굉장히 양인의 기질과 평관의 기질이 같이 나오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좋은 점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천간에 재성이 있다. 인성을 거부하고 돈만 좋아한다. 갑목이 있어요. 뭐 재성이면 기토나 무토가 있겠죠. 그러면 인성은 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은 바로 인성을 조져버리잖아요. 재극인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아가씨를 끄떡끄떡 해보려고 그럴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분위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선물. 나 돈 잘 벌어. 멋진 차 끝. 그거예요. 아, 재생과는 남자에게 잘해준다. 몇 말 할 것이고, 재생사는 남자에게 잘해주고 빤맞인다. 이것도 이제 좀, 사주 보면서, 여자분들 사주에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 마음속으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아, 진짜 희생적이고, 참 이 재생살 여자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재생살이 있다는 것은 평관을 가지고 있다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카리스마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단정해요. 자기를 착 단정하게 자기를 규율하고 정말로 FM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쁜 남자한테 휑 가버려가지고 뒷바라지 하는 거야. 애를 드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잘해주고 나서 관이 자기한테 살로 다가오잖아요. 남자가. 그러니까 잘해주고 빠맞는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에?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완벽하게 자기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틀에 가다 놓으면서 나는 FM이야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나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려는 것을 좀 자제를 하시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남자한테 자기는 좀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인성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에? 어떻게 이기심 있는 거야. 인성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 기준으로 봤으면은 평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남자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해준지를 몰라. 아, 기본적인 뭐 해준지 알아. 그리고 자기가 뭘, 더 잘해줬어. 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성 갖고 있는 이 여자가 보면은 참 저 멍청하다고. 어? 평범 갖고 있는 사람, 인성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참 저 깍쟁이 같은 사람들이라 하고. 이 서로가 상대방들을 이게 이제 십성을 알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보면 십성의 심리적 논리를 정확하게 십성의 그 조합에 따라서 딱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보시라고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됩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 필수로 누르시고 또 갑니다. 그럼 이제 식상을 관성에 대하면 자존심이 강하다. 이게 식상이 식상은
관을 배려하면서 발전시키면서 고칠라 하면서 두드러 패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들이야, 이게. 심하면 두드러 패서 작살 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식상이 있다는 것하고 관이 있다는 것이 자기 사주에 이 상황이니까 관이 있다는 것은 일단 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쉬는 거야. 근데 식상은 해결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탁탁 잘 처리하고 자기가 깔끔하게 일을 딱딱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어? 식상이 관성을 제하고 있는데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된다.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여기 써놨네. 65번. 식상대 관성 관식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컨설팅 3단 교육 영업 상관경관 상관대사 상관합살 식신경관 식신합관 합관이나 합살이나 식신제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제도를 관성이니까 제도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컨설팅하거나 상담하거나 교육하거나 영업하거나 여기서 이제 식신은 기술적인 영업인 것이고 상담은 일반 영업인 거예요. 영업도 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66번 나붐으로 주는 십성은 하늘에 준 거예요. 잘 다투지 않는다. 십성 성격, 십성의 성격은 온 것과 같다. 여기서, 제가 어저께, 엊그제 이거 한번 설명하면서, 제가 제대로 이렇게 좀 설명이 못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자료를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보자고요, 이제. 이게 지금 사주입니다, 이제. 나부부형을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은 목, 화, 토, 금, 수, 화가 없네? 그 목생은 이건 식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잖아요? 아, 술정 정화 있는 거, 이제, 그것은 이제, 아예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화가 자기 일주 자체가 갑진이